카페를 오픈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디저트는 없나요? 디저트 먹는 거는 진짜 좋아하는데 좋은 걸 만들 수가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돈 많으세요? 아니, 돈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경기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기존에 잘 되던 곳들도 약간 손님이 없는 경우도 확실히 보이는 것 같고, 제일 안타까운 것은 이제는 더 극단적이 된 것 같아요. 잘 되는 곳들은 진짜 말도 안 되게 잘 되고, 약간 어설프거나 조금만 퀄리티가 안 좋다 싶으면 이제 확 안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대구에서 이제 카페를 하고 다니다가 서울에 와서 느낀 점은 확실히 인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려면 서울에 오는 게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도 요즘은 하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다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가장 체감이 되는 게 가치가 있다고 느끼면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서울에 확실히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옆집이랑 비교하거나 막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도움이 된다면,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된다면 기꺼이 돈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서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적인 형태의 대중적인 카페, 하지만 퀄리티가 높은 그런 곳을 한다면 굳이 서울에서 할 필요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서울은 너무 잘하는 곳들이 많기도 많고, 그런 곳들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굉장히 뾰족한 일, 특별한 소비자층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면 서울과 지방은 비교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는 저도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히 커피를 좋아하면 카페를 했을 때 이제 괴리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쨌든 솔직히 카페가 되게 쉬워 보였거든요. 지나가다 보면은 어떤 카페 들어가 보면 이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 게 카페밖에 안 보였기 때문에 덜컥 오픈을 하긴 했었습니다. 돈도 엄청 많이 들었고, 지금 잘 돌아보면은 커피는 카페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거든요. 커피를 그냥 좋아하신다면은 카페에서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바로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카페를 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보이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일을 해보시는 것도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커피를 좋아해서 서울에 카페를 창업한 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잘 떠올려보면 첫 카페를 오픈했던 9년 전에 커피를 좋아해서 했던 것과 지금은 또 그 정도가 굉장히 달라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저는 그냥 단순히 국내에 판매하는 생두를 사서 로스팅해서 좋은 가격에 판매하는, 즉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로 커피를 했다, 지금은 저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을 저희 팀들이 모두 함께 만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산지를 다니면서 좋은 커피를 찾는 것에 집중을 하고, 저희 팀에는 이 커피를 더 맛있게 추출할 수 있도록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커피를 더 일관성 있고 그 캐릭터를 잘 드러낼 수 있게 로스팅하는 사람도 있고, 이 커피를 더 먹음직스럽게,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 경험 자체를 완전히 다르게 해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서울에 오픈하는 곳은 진짜 커피만 있는 곳이긴 하지만 그런 건 자부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보다 10배 정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게 9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만들어 온 어떤 가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커피를 좋아하신다면은 단순히 카페를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긴 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 저보다 더 이 커피 업계에 무언가에 푹 빠져 있어 계시고 많은 인프라를 통해서 가치를 만드실 수 있다면은 커피를 좋아하는데 카페를 하는 게 문제가 될 건 없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해보면 이걸 쫓아 지방에서 했으면 망했을 것 같습니다. 서울이니까 가능한 게 아닐까요? 아, 이제 3개월이 됐는데 진짜 그냥 막연히 낭만적으로 봤을 때 진짜 미친 듯이 매출이 높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제가 예상한 만큼 잘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신기한데 9년간 있으면서 이제 스페셜티 커피라는 것의 한계점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이제 유명한 베이글집이나 식빵, 베이커리 이런 곳들은 폭발적으로 잘 된단 말이죠. 말도 안 될 정도로. 근데 스페셜티 커피를 즐기시는 분들의 폭이랑 관심도는 확실히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치로는 월 3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저한테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 번도 카페로 흑자를 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처음으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월 3천만 원이라는 매출이 굉장히 작은 것일 수도 있지만, 카페라떼도 없고 디저트도 없고 시그니처 메뉴도 없는 이 매니악한 곳에서 흑자를 낼 수 있다는 것에 저는 정말 감사하면서 지금은 팀원들과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서 하나인데요. 항상 해보면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뭔가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는 것들을 치밀하게 다 세워놔도 해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죠. 해보지 않으시면 결국에는 계획으로만 남아있고 해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바꿔야 될지 배우기도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예상한 대로 다 흘러왔다면은 아마 카페를 그냥 지금 당장 오픈하셔도 잘 되실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기 전에 너무 스스로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지 말고 가능한 주변의 도움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해도 제가 흔들리지 않을 정말 중요한 코어한 가치는 주변 말에 흔들리진 않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여러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은 더 나은 가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린빈 바잉도 하고 새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손님들을 마주하는 시간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성수 오픈하면서 진짜 한 분 한 분 제가 있는 한 분 한 분 다 말을 걸었단 말이에요. 얘기를 하는데 딱 느낀 게 있었어요. 한 사람의 힘이 정말 크다. 사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 한 사람의 가치를 잊을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매출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회사 걱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규모의 경제만 생각하실 때가 있는데 지금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지금 마주하는 그 손님 딱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예로 들자면 또 이거 돈 얘기로 갈 필요는 없지만 제가 이번에 만난 어떤 한 손님이 있으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파나마의 롱보드 게이샤를 미국의 어떤 억만장자가 낙찰받아서 프라이빗하게 먹는다 그런 얘기를 그냥 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엘리다 생두를 쇼핑몰로 판매를 했는데 그분이 과장 담아서 반 가까이를 그냥 사셨어요. 거의 10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분 가족기에 들어가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엄청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셨는데 그분이 뭐 카페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커피를 주변 사람이랑 나눠 먹고 싶다 프라이빗하게 먹고 싶다 하면서 저한테 딱 DM이 오셨던 게 한국에도 이런 사람 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잘 생각해보면 스페셜티 커피는 규모의 경제나 단순히 매출을 생각하는 것보다 이 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게 참 많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번에 좀 배운 것 같습니다. 전 처음에 진짜 업계 종사자들만 올 줄 알았어요. 왜냐면 대구점도 바리스타나 로스터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거든요. 근데 막상 하면서 여쭤보면 커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안타까운 점은 오히려 업계 종사자분들은 커피에 돈을 투자하는 걸 아깝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단가도 아는 편이고 일로 다가오는 것 때문에 이 커피를 진심으로 뭔가 이렇게 즐기는 것들을 많이 잊어가는 게 아닐까. 왜냐면 저만 해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내가 로스팅해서 먹으면 되지 왜 꼭 가서 먹을까 하면서 원두도 많이 안 사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비싼 가격, 저는 합리적인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10배의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업계 종사자보다 진짜 그냥 커피를 좋아하는 애호가 아니면 새로운 경험을 좋아하는 사람들,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물어보면 제일 많았던 직업군이 IT 업계 종사자였어요. 당근마켓에서도 오셨고 프로그래머나 기획자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스페셜티 커피, 저는 이제 그보다 높은 등급의 파인 커피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 커피를 드실 다음 소비자층들이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경험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즐기는 하나의 새로운 또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서울에 오픈한다 했을 때 모든 업계 종사자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사람을 어떻게 구할 거냐, 토미 씨가 계속 있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물론 제가 사람들을 다 잘 뽑는 건 아니겠지만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손님들 중에서 다 뽑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요소였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회사의 비전에 공감하는가, 다양한 커피를 알리는 뭐 이런 일들이나 나중에 저희가 해나갈 일들이나 이런 것들의 동질감 느끼고 공감하는지를 가장 먼저 보는 편이에요. 능력이나 뭐 어떤 자격증을 가졌는가, 경험보다는 그걸 많이 보는 이유가 이 브랜드를 사랑하면은 자동으로 그 사람들이 그 가치에 맞춰서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신기할 만큼. 이번에 성수에서 일하는 두 사람은 정말로 저희 브랜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게 많이 느껴졌고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중요한 게 이제 행동을 많이 봅니다. 말로 아무리 좋다고 향찬란하게 얘기해도 정작 물어보면은 저희 매장에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게 이미 검증된 사람이었고 함께 이 브랜드를 키워나갈 사람들이죠. 빈틈을 잘 채워주고 동급여를 하면서 성수점은 그래서 조금 잘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매장에 그분이 오셨었는데 4년 전에 커피포스 시절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한테 창업하고 싶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커피를 좋아해서 이제 그분도 카페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딱 듣자마자 제가 이제 이분은 안 되겠다, 절대로 커피 하시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마 그분을 커피 하시는 분들이 봤으면 말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4년 뒤에도 카페를 하고 있고 사람이 안 변했더라고요. 커피를 여전히 좀 좋아하시고 4년 중에 하루 쉬었대요. 하루 쉬는 날에 저희 매장에 오셔서 이제 저랑 얘기를 하는데 저도 느낌이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거였어요. 그냥 오픈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되도록 만들어야 됐다, 그만둔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때 딱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뭐 커피를 좋아하고 말고 감각이 좋고 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되면 되도록 만드는 마인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커피 인텐스라는 곳을 운영하는 분이시고 영상으로 또 조금 언급이 되면 좋기는 좋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나요? 끝으로, 사실 저는 아무런 타이틀이 없습니다. 대회 수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고 커피 업계에도 심지어 연고가 없어요. 유명한 분들이랑 인맥이 있다거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커피 업계에 갑자기 뛰어들어온 어떤 커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거든요. 그 당시에 막 스페셜티 커피 매거진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보면은 잘 드시는 분들은 항상 서로 도와가면서 잘 커나가시더라고요. 서로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저는 그런 거를 요청하고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많이 막혔었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 에서는 뭔가 듣보잡이라고도 불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이 갑자기 들어와서 뭔가 커피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어떤 희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커피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도전하고 성장해가는 어떤 이야기라고 저도 생각해요. 저도 똑같아요. 그 커피 인텐스 사장님이랑 똑같이 이거 말고 딴 걸 할 생각이 없거든요. 안 되면 무조건 되게 할 마인드로 그냥 쭉 갈 거기 때문에 언젠간 그 세월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또 저를 봐주시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습니다. 블루노트 성수는 그런 이야기가 담긴 곳입니다. 많이 놀러 오세요.